키워드로 알아보는 공연.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오늘 마리 앙뚜아네트를 소개할 키워드는 네. 특별히 숫자로 준비해봤습니다. 아, 제가 좀 약한데요. 자, 네. 마리 앙뚜아네트를 소개할 첫 번째 키워드 숫자는 네. 360입니다. 아, 한 자리도 아니고. 360. 두 자리도 아니고. 어떤 의미일까요? 360. 360은 뭐 쉽죠. 360도. 확실해요? 360도? 뭐 360, 360도? 그렇게 쉽게 막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360도 무엇? 360도 회전. 회전문? 뭐 360도 돌았다. 뭐. 차로 회전문이 계속 돈다. 돌았다. 그 말도 네, 좀 일리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문 관객이 정말 많은 작품이기도 하지만 제가 소개할 첫 번째 키워드 360은 360도 회전 무대입니다. 무대가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맞아. 그러면서 그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뭔가 턱도 생기면서 갑자기 또 이렇게 같이 나오는 이 무대가 한 면에 보이기도 하면서 가려지기도 아 이런 게 뭔가 아름다운 음악도 있지만 이 무대 장치가 큰 몫을 하는 작품이지 않나. 근데 무대가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하면 배우들도 그 위에서 같이 움직여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러면 연습도 많이 필요해요. 네. 맞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있을까요? 우리 카이 씨가 초연할 때는 아마도 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연습 시작하는 날부터 세트를 아예 연습실에 설치를 해주셔서 저희는 그 무대에 올라갔을 때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계속 편하게 연습을 할 수 있었어요. 아, 잠깐만 기억이 나요. 어땠나요? 세트 하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는 이렇게 치마가 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네. 근데 돌면서 또 내려오는 장면도 있어요. 네. 저는 그때 좀 조마조마한 거예요. 굉장히 조마조마. 아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치마 맞아요. 때문에 그런 것도 치마를 밟을 수도 있고 뭔가 삐끗할 수도 그런 있고.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진짜 웃긴 일도 정말 많아요. 사실 뭐 예를 들어 뭐 굉장히 그 아이를 뺏기는 신에서 막 굉장히 울면서 막 매달리면 이렇게 밀치는 행위를 하면 우리가 밀려서 넘어져서 그냥 막 울고 막 그런 절규를 해야 하는데. 미끄러지면서 그 경사에 따라서 쭉 이렇게 내려가서 우당탕탕탕 네. 그런 경우도 진짜 많았어요. 너무 슬픈데 너무 이렇게 너무 슬라이딩 되는 거 슬라이딩 거의 뭐 바닥까지 약간 이래서 오 약간 이런 경우도 진짜 많고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사랑하는 건 이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대립되는 삶이 회전 무대를 통해서 너무 아름답게 맞아, 보여진다는 맞아, 거예요. 맞아. 저와 제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이제 베르사유의 왕실에서 돌아가면 이 프랑스에서 가장 극빈층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그 돌아가는 그 세상 속에 너하고 내가 공존하는데 그게 그대로 보여진다는 게 맞아요. 너무 아름다운 장치예요. 나는 우리 김소영 누나가 진짜 배우구나 싶은 게 왜요? 아, 난 진짜 지금 프랑스에 사는 줄 알았잖아. 네, 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아, 얘기하는데 난 막 파리에서 오신 줄 알았어. 비밀했다고 지금.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역시 숫자인가요? 네, 마리 앙뚜아네트를 소개할 두 번째 키워드 숫자는 100입니다. 제가 의미하는 100은요, 네. 100여벌의 드레스입니다. 정말 드레스 많이 나와요. 야. 보는 재미가 있어요. 화려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 초연 때에도 진짜 많은 드레스가 있었구나라는 건 기억이 나는데 그게 100벌이나 되는 줄은 저도 100벌이나 되는 줄은 몰랐네요. 이게 100여벌의 의상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 이건 사실 우리끼리 약간 영어 비밀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정말 고가에 정말 디테일하게 다 디자이너가 손수 제작한 맞아요. 정말 멋진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수작 네. 모든 걸 수작업. 맞아요. 네. 한땀. 예, 그러니까 어디서 뭔가 가져와서 기성복을 응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특히 이 마리 앙투아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백벌을 전부 다 다른 컨셉으로 또 실제로 고증을 거쳐서 다 만든 작품이라서 사실 입었을 때 무겁고 힘들고 답답한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객 여러분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두 분이 어때요? 의상 체인지도 굉장히 많고 힘든 부분도 많으시죠? 엄청나죠. 네. 진짜 뭐 첫 신에서 입는 드레스는 거의 뭐 15kg가 가까이 되는 드레스니까요. 첫 네. 아 그리고 그거 있거든요. 혹시 마리 앙투아네트 약간 그림 연상해 보면 그 가발. 머리 맞아요. 이거 머리 너무 맞아요. 커. 막 이만한 거. 이만한 이거는 네. 무게가 진짜 무거워요? 진짜. 근데 굉장히 요즘에 기술이 좋아서 점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쉐입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굉장히 가볍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분장팀들이 그래서 뭐 저희는 진짜 이제는 뭐 그거를 입고 물론 오랜 시간 착용하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요. 네, 지금은 뭐 너무 행복하게 예쁘다고 매일 생각하면서 저는 그 머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나 오늘 하고 올라 그랬잖아. 아, 요 의상 딱 맞춰가지고. 좀 비슷한 느낌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저 그 머리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하얀색처럼 금발 뭐 이렇게 해갖고 네. 장미가 있는 거. 맞아요. 네, 민정 씨 감독님이 해주실 거예요. 여기 감독님 CG로 아, 대충 넣어주세요. 대충. 네. 네. 궁금하네요. 마리 앙뚜아네트처럼. 네. 연지 씨는 그 약간 빈민층을 네, 연기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네. 드레스가 이렇게 뭐 많지는 않죠. 네, 맞아요. 네.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두 벌인데 네. 여기에 뭔가 조금 장치들이 좀 더해져서 조금 이렇게 갈아입고 또 왕비로 변하는 그래서 처음으로 맞아. 이렇게 왕비 의상도 입어봐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갈아입게 되는데 저도 사실 많지 않은데 되게 바쁜데 아, 마리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의상이 그렇게 많은 만큼 막 무대 뒤는 막 난리통일 것 같아요. 막 갈아입어야 돼. 막 나가야 돼. 막 그거에 대한 이런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몇 명이 이렇게 딱 도와주시나요?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그리고 네 분. 네 명. 그렇죠. 네 분이 도와주세요. 어쨌든 그 안에는 우리가 정말 전쟁터 같은 맞아요. 막 마치 백조가 문 안에서 발을 부르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그 공연을 보는 재미도 뭔가 좀 더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네.